안녕하십니까. 예방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위성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전국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서해상의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전라남북도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맑겠으나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에서는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전라남북도 서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내일 새벽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을 보시면 동해안과 경남 해안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한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내린 눈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빙판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물러나고 하층에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 영상으로 올라가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으며 이번 주 후반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에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내일 오전까지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천문조의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과 서해안이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